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주께서 꾸짖으심.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팔을 불어라. 대적들이 독수리처럼 나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내 백성이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법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인정합니다 하고 부르짖지만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대적이 그를 추격할 것이다. 내 백성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 승낙 없이 제멋대로 세웠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오르고 있다. 내가 언제나 죄에서 떠나겠느냐? 그 우상은 이스라엘 기능공들이 만든 것이며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박살날 것이다. 그들은 바람을 심고 폭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는 있어도 이삭이 없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해도 외국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하여 이방 나라 가운데서 헤어진 그릇처럼 되었다. 그가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가서 연애할 자들을 고용하였다. 그 백성이 이방인들을 고용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 벌하겠다. 그들은 아시리아 왕의 억압 밑에서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더니 그것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율법을 기록했으나 그들은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우상신전을 많이 세웠으며 유다는 요새 성을 많이 쌓았다.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 그 우상신전들과 성들을 멸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